국회의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K야 자 4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넘치게 박수 함치면서 난 할 수 있다 자 우리 화이팅 해요 자 전일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마이너스 0.10% 하락 나스닥 0.10 하락 반도체 지수 0.75% 하락 유럽 독일은 0.17% 상승 자 미국이 약간 조정 받았고요 유럽은 뭐 견조한 흐름입니다 전일 상해종합은 0.34%로 아시아 시장이 비교적 양호했는데 추가 상승하다가 밀려버렸습니다. 니케이는 이제 241선 저항받던 것을 갭으로 넘어서면서 돌파 안착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양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1.37%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야간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0.17%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923계약 선물 매도하면서 약간 조정 보이는 모습입니다. 콜옵션 11% 정도 하락 마감, 풋옵션은 1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일 뉴스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전전일 JP 모건 그리고 웰스파고 안정적인 실적 나와서 시장이 괜찮았다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이 실적이 약간 안 좋게 나오면서 실적 우려 때문에 살짝 미국 조정받았다. 그리고 OPEC and 러시아 원유 증산하겠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에너지주 약간 하락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의미 둘 필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냥 우상향 잘 가고 있고요. 가는 도중에 조금씩 조정 받아가면서 숨 고르기 양상이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뉴스도 없고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럽은 미국과 EU 무역 분쟁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112억 규모입니까? 122억 규모입니까? 미국이 EU에 관세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EU도 그럼 우리도 강력 대응하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EU가 집행위원회에다가 무역협상 미국과의 대한 부분들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큰 우려를 시장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양호하고요. 자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며칠째 뭐 상승 중이고 뭐 최고 기록이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좀 이따가 우리나라 시장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닥터K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감하게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단기 국채금리 밑으로 이율 떨어지는 역전현상 때문에 리세션 일어나지 않느냐 우려한다 했지만 저는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가는 와중에 강한 상승 중에 조정 별로 받지도 않았다 그래서 뭐 크게 우려할 거 없고 저는 위쪽으로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위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자 무슨 말이냐 중간중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한 집안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면서 잘 봉합해내고 하면서 가정이 유지가 되듯이 이 전세계 시장에서 어떠한 조그만 잡음이나 우려가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좋은 시장만 있다 그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고 싶은데 조정 좀 받고 싶은데 뺨 한번 때려줬다 이거죠 그때 한번 출렁했는데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 거 보고 저는 위쪽 방향이다 더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고 시장의 큰 흐름 거시경제적인 흐름 미국 중국과의 무역마찰 완화될 것 같고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지 않는 기조 유지된다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 내지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발목을 잡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좋은 부분이니까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뭐 쥐흔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형님 나라가 괜찮으니까 그 발언은 좀 그렇습니까? 취소합니다. 일단 미국이
아, 괜찮으니까, 아, 다른 여타 아시아나 유럽도 큰 무리 없고, 중국도 미국, 중국 간에 아, 무역 합의 어느 정도 다 사인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랠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미국, 중국 아, 무역 협상 스티브 무누신 아, 미 재무장관이 지난 주말에 아, 어느 정도 합의에 가까이 왔다. 그죠? 이행을 잘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사무소 등 실질적인 이행에 관한 부분도 아, 체크하는 그런 상호 합의까지도 어느 정도 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 북미회담, 아, 북미 아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 북한에 말이 자꾸 꼬이네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냥 방관자 역할 하지 말고 중재자 역할 하지 말고 당사자로서의 역할 좀 해달라 하면서 북미 간에 어떤 역할 좀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실질적인 결실을 좀 맺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와 제안을 좀 해왔다. 그것이 또 필요하다. 남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이전에 북미 간의 1차, 2차 회담 이전에 1차 회담 전에는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개성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개설했고요. 2차 북미 회담 전에는 9월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서 사실상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이 3차 북미 회담 개최되기 전에 또 어떠한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서 북미 관계 종전 내지는 비핵화 빨리 잘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을 때 발표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미국의 북미 간에 강경파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가졌다. 존 볼턴 보좌관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등등 충분히 실무진 내지는 강경파 참모진들과도 이야기를 충분히 많이 논의를 했다. 어느 정도 물론 제재 조치 완화라든지 그러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고 대화할 용의는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협상을 진행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정부의 그러한 내용도 충분히 의사를 잘 전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또 하나 뉴스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고인이 된 조양호 한진그룹의 회장이죠. 그리고 뭐 사내 이사입니까? 정확한 표현 아닙니다. 선임의 반대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스튜어드십 코드 이제 제대로 조금 역할을 많이 그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많이 하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살찐 고양이를 방관하지 않겠다. 자, 그룹사의 대기업들 사내 이사나 감사로 책정되어 있으면서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든지 올린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연금 어느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여부 이런 것도 조금 세분화 세밀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구사원님 반갑고요. 정훈 작은 촛불의 따뜻한님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세상만사님 예, 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보고 있는데, 동시호가 좀 시원찮아요. 어차피 아직까지 시간이 10분 남았는데, 한번 잠깐 볼게요. 마이너스 0.16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1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네요. 일단 좀더 지켜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체크리스트 크게 많이 가져갈 필요 없다. 큰 흐름은 잡았습니다. 이제 해외 경제라든지 그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큰 흐름을 잡았으면 세부적으로는 이제 파고 들어가자면 외국인이 매수세 멈추는지 여부 이거 하나만 봐도 된다 이거죠. 외국인이 갑자기 한 천억씩 던진다든지 코스피에서 한 2천억씩 던지면서 한번 출렁거린다면 조금 긴장. 그 외에 계속 지금처럼 뭐 천억, 2천억 막사 들어온다. 별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간단하게 코스피 코스닥 체크리스트 말씀드리자면요. 240일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고 5일선 이탈하는지 체크하자 했는데 양호하게 240일 다 돌파했습니다. 하락 추세 완전 전환. 이제 상승 추세 접어들었다. 물론 여기 뭐 그죠? 밑에서 반등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모든 이평선들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무리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낙관적인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쉼없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정이라는 게꼭뭐 내부적인 걸 수도 있고 또 해외 발 악재일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5일선 강하게 이탈하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240일을 돌파하는지 여부는 달성됐으니까 240일하고 5일선이 거의 붙었거든요.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5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쉼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깨는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시장 체크하는데 큰 무리 없다. 외국인이 매도세로 바뀌는지 여부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다. 지금 현재 다시 코스피 시장 다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야간장에서 하락 마감했잖아요. 이것이 장 초반에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냐?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이 전일 0.1%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야간에는 0.17,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0.17 하락했어요. 적당히 미국과 크게 디커플링은 아니군. 그죠? 그러면 장 초반에 0.1, 0.2 정도로 갭 하락해서 적당하게 움직이는 거는 용인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적당한 거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고 강하게 그냥 땡겨버린다든지 강보합 출발한다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장 초반에는 그렇게 시장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출석 체크와 함께. 자, 출석 체크하자면 체크 다 하시고 저는 적극적인 리액션을 원합니다. 그래 신나죠. 혼자 이야기하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잘할 수 있습니다. 벽 보고 연습한 사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닥터 K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 야, 이게 제가 꿈꾸던 강연회를 드디어 하게 됐군요. 벽 보고 연습한 사람이에요. 혼자서 잘할 수 있어요. 재미없습니다, 근데. 커피님도 오셨고 같이 리액션 나야 재밌죠. 그렇다면 자, 좋기로는 전일 저점 안 깨면 좋겠는데. 그죠? 2224, 2240 여기 안 깨면 좋겠는데 조금 밑에 여유를 준다면 그죠? 전일 고점 부위 내지는 240일권역인 2234 정도 여기 안 깨면 양호하다. 좀 빠졌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들어올리면 적당히 끝나면 양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수의 흐름이 뭔가 하면요, 조정을 슬슬슬 올라가면서 봤습니다. 밑으로 좀 빠지면서 받는 게 대부분 조정의 의미잖아요. 베리 굿이라는 겁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이렇게 좀 처지면서 가도 20일권역까지 조정을 받아도 아무 무리 없는 상황이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빠지기는커녕 적절하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장중에 한번 흔들흔들하면서 뭘로? 외국인 선물로 장중에 조금 출렁출렁거리면서 그냥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너무 발빠른 매매보다는 지지저항권 잘 세팅하시고 조금 그것이 너무 시장과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곤란하겠습니다만 시장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IT 전기전자라든지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화장품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텀을 두고 끌고 갈 필요도 있다. 자, 지금 동시효과 SK하이닉스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RFHIC 수소차 5G 테마도 적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플러스 상승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나머지가 조금 뭐 약보합 내지는 약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장 열려봐야 돼요. 열려보면 되고
업종 대표주군들이 코스피가 좀 팔았습니다. 일단 그건 좀 이따가 보여드리기라고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자, 코스닥도 여기 조금만 더 올리죠. 이제 764 라인 여기 정도만 깨지 않으면 양호하고, 전일 저점 권역인 여기 765 라인 안 깨면 매우 양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익절 라인을 올려가는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셀트리온 여기가 최저점 권역이 18만 2천 원이거든요. 여기 3분이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던지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쭉쭉쭉쭉 끌고 올라오다가 20만 5천 원, 6천 원 깨지는 거 보이면 조금 차익 실현 하면서 익절 라인을 끌고 올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전일은 다 던진 게 맞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4% 빠졌어요. 그러면서 다 청산했답니다. 18만 1000원에 사서 20만 6000원에 던졌어요. 야, 4000만 원 이상 수익 났어요. 야, 참 끝내줘요.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닥터K가 제시하는 전략대로 쭉쭉 잘 끌고 와서 뭐 제득이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익절 라인 지수도 쭉쭉쭉 끌어올리면서 팍팍 무너지는지 여부 추세 그거 확인하시면 된다. 그 뜻이에요. 비밀님 반갑습니다. 자, 비밀님 원포인트 레슨. 자꾸 너무 처져 있는 거 좋아하지 마시라. 수익은 나고 있던데, 롯데 쇼핑, 그죠? 맞춤형으로 이렇게 또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샀다 그랬죠? 크게 좋은 포인트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법 중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바닥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뭐 당연한 본능이고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올라타고 눌려주는, 뭐처럼 하이닉스 이런 것처럼 돌파하고 눌려준, 여기서 사겠다고 망가지는 것보다 돌파해내고 딱 지지되는 이런 시점에서 사는 게더 좋다. 잘 가서 그렇죠. 손절을 잘 해낸다는 조건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여기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 보시죠. 자, 야, 거의 이중 바닥, 삼중 바닥 그려서 샀어요. 근데 만약에 쭉쭉쭉 가는데 여기서 잘 팔아먹어야 되는데, 야, 주식은 중장기야. 흔들리는 거 패스 하고 처질 때, 여기 깨질 때 던져야 되거든요. 못 던지면 어떻게 된다? 밑으로 박살.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잘 그런 거 접근하지 마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까 나머지 전략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20일 지지한지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예배 보시면, 아, 닥터K가 불량한 신작이긴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주는 예수님 뿐이다. 닥터K를 위해서도 예배 볼때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자, SK하이닉스 전일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어요. 자, 위로 더 열려 있습니다. 주도주인데 약간 조정받으면서 갈 수는 있으나 별 무리 없다. 코스피에 주도주는 삼성전자도 빨간불 들어오죠. IT 전기전자고 2위 종목에 딱 들어갔습니다. 하이닉스 탄력이 더 좋아요. 삼성전자보다는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하이닉스로 타이밍 딱 나왔을 때 들어갔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조정받아 권역이 왔으니까 긴장하고 있다가 조정 딱 받는 거 보이면 음봉 떨어지잖아요. 저항에서 매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4% 빠졌어, 어저께. 여기 권역에서 다 청산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 편하게 다음 기회 딱 노리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중장기 투자자들이 잘 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세 출발 예상되잖아요. 60일 밑으로 딱 깨지면 별로입니다. 21선 지키는지 여부, 19만 6천원 지키는지 여부 잘 보셔야 돼요. 단기 접근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신세계 전일 기관 들어왔고요. 양호. LG전자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양호. 현대차 외국인 들어왔으니까 양호. 농심 양호. 일진다이아 양호. RFHIC 별로. 일단 그렇게 됐고 시장 출발했습니다. 자, 주력은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잘 가면 되고,
자, 포트폴리오 적당히 꾸려서 적당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No problem. 시장이 크게 우려할 만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사고 팔면서 컨트롤해 나가고 있어요. 자, 테마주도 적절히 하나 섞어주고. 자, 일진 다이아가 제법 우리 실려 있어. 그러니까 현대차가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돼. 현대차 차익 실현했어요. 이렇게 다 말고요. 조금 지지부진해요. 오늘 1%대 비슷하게 가죠. 이렇게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나중에 일봉으로 흐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안 던져요. 그죠? 자동차, 기아차하고 신나게 가는데, 물론 기아차는 자사주 3천억 규모 뭐 우리 사주 이런 데서 들어온다 이런 내용들 봤어요. 자, RFHIC. 자, 5G 중에 별로 못간거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가면 갈수 있어요. 전일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조금 시원찮아서. 주력은 아닙니다. 테마주도 손가락 안 빨겠다 이겁니다. 신세계가 약간 더 주력이야. 일로 와야 돼요. 농심. 농심 적당하게, 뭐, 나중에 상승하면 적당히 끊어낼 거예요. 던질 자리는 아니에요. 플러스 중입니다. 약간. 자, 현대차 플러스 일진다이아 강보합 하이닉스 좀 흔들리고 있고, 자, LG전자 강보합 신세계 약보합 농심 뭐 나머지 다 적당합니다. 지켜봅니다. 신세계는 조금 혼조세 보일 수 있습니다만 주도 업종군이기 때문에 매수합니다. 어저께 했어요. 야, 아무리 포스픽 전일 청산하고 그죠? 신세계 들어갔는데 이거 맞아떨어지면 죽이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무리 포스픽에서 한14% 가까이 먹어내고 그죠? 신세계로 엎어쳤거든요. 아무리 퍼스픽 1.7 빠져요.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빠지기 전에 위에서 적당히 던졌어요. 그죠? 왜? 자, 여기 위에서 조정받을 건 충분히 왔거든요. 스트레이트로 올랐거든요. 물론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이거 예측하고 들어갔고, 신세계 뭐 보합 정도 그러면 2등 아닙니까? 2등. 그죠? 그거 노리고 들어갔다고요. 발 빠르게. 자, 코스피 마이너스 0.04% 하락 중인데 여기 딱 걸쳐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안 빠져요. 양호입니다, 현재. 코스닥 0.07, 0.08 하락인데 추가로 밑으로 좀 처지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고. 형들이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357억. 그냥 동시효과 즈음에서 그냥 357억. 작은 규모도 아니에요. 매수 들어오고, 선물,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 들어옵니다. 양호. 시장 상황 양호한 출발입니다. 크게 우려할 거 없어요. 현재. 자, 뭐 체크까지 했다? 외국인 형들이 크게 때리는지 여부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엉뚱한 곳에 들어가 있지 말고요. 시장의 주도주 위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적절히 들고 가면 손실 나기보다는 수익 날 확률이 이제 점점점 높아지는 시장 상황, 양호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손가락 빨고 있다. 겁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빠질 땐 풀베팅하고 있다가 시장 상승하고 있는데 뭐 천천히 한답시고 비중 조금 뺏기 못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어디 부위가 강세를 보이느냐 이렇게 보면 좀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거보다 저거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무료 채팅방 이렇게 날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 채팅방 앤드 무료 채팅방 인원들 다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무료 채팅방 같이 하실 분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밑에 보시면 카톡 링크 있거든요. 자, 태환님도 무료방, 정우님도 무료방, 비밀님도 무료방, 세상만사님, 솔나무님 다 무료방인데 들어와서 허구한 날 유료로 들어오라고 맨날 장사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유료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혼자 사시기 힘드시면 유료방도 운영 중이니까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십시오. 모든 내용, 방송 내용 다 실시간으로 저장돼 있으니까요. 검증해 보시고요. 자, 신세계 잘안 빠져요. 유독 딴거 많이 오른 거 비해 지금 적당한 위치거든요. 이런 거잘 포착해 내야 돼요. 아모레퍼스픽 2.3 빠지잖아. 그죠? 이거 어저께 미리 선제적으로 청산해 내고 신세계 딱 들어가니까 2.3 플러스 난 거하고 똑같아요. 어저께 사자마자 좀 올라갔으니까 더 플러스. 그런 거 잘할 줄 알면 베리 굿인 거죠. 그죠? 전반적으로 조금 약세입니다. 약세. 크게 뭐 그죠? IT 전기전자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 조금 약세네요. 그렇게 오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장 초반 상황. 자, 코스닥이 좀 저점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무리 없고 우리 코스닥은 올라가네. RFHIC 갈 만한 자리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전고점 여기가 신고가예요. 뚫으면 갑니다. 5G 중에 딴 거는 막 날라갔거든요. 이간거 없어요. 그러면 순환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저께 혼자 좀 주춤하길래 짜증났거든요. 혼자 빨개요. 좀 전에 봤을 겁니다. 자, 일진다야. 이게 위로 가줘야 되는데, 그죠? 더 홀딩입니다, 일단. 위로 20일 돌파한 마당에, 그죠? 뭐, 급하게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종목, 외국인 수급 상황 체크해 볼게요. 하이닉스 들어오고 있어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안 사면 살거 없습니다. 지수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죠? 약간 더 강세죠? 이거 사 들어올 겁니다. 사 들어올 겁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그죠? 하이닉스 외국인 들어오잖아, 지금. 그죠? 신세계. 보합이에요. 자, 상승.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전환되는 거 확인됐어요, 이제. 여기 밑으로 깨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 없습니다. 자, 탄탄하게 어느 정도 지지해야 될 선들 지지하면서, 자,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죠? 보기 따라는 위로 돌파가 용이치 않을 수도 있는데, 자, 몇 개월간 그래도 쉼 없이 올라왔어요. 23만원에서 35만원 왔으면, 자, 12만원 올랐어요. 12만원이면 더블도 넘게 올랐어. 아, 이제 반, 50%도 넘게 올랐어요. 바닥 대비해서. 그죠? 그렇다면 약간 숨고르기 이거 용인해줘야 돼요. 하락 추세 다 돌려냈거든요. 이런 거 관심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LG전자하고 비슷하죠? 이러한 종목들. 적어도 하락 추세 다 돌려내고 위로 갈 만한 종목들만 접근하지. 야우! 현대차 간다! 예야! 어저께 조금 줄이긴 줄였는데 6% 정도 수익 내고 줄였어요. 그죠? 갈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안 던집니다. 야, 오빠처럼 들어야 돼. 힘을 내야 돼. 자, 요거까지 마저 하고. 잠깐만요. 자, 신세계. 신세계, 외국계 약간 우위, LG전자 외국계 우위, 닥터케이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형들 들어온 거딱 같이 숟가락 꼽는다. 현대차 외국인 들어와. 농심, 농심, 신라면 상관없어요. 스낵과 라면의 지존입니다. 오뚜기, 그죠? 들어갔다가 시원찮아서 끊어내고 그냥 농심으로 집중합니다. 노 프라브럼. 위로 열렸어요. 딱 60일 지지되는 거 보고 들어왔습니다. 30만원권 가면 1차 매도합니다. 일진 다이아. When 다이아 We always love you. Yeah. 가자 다이아. 다이아 가면 돼요. 수소차. 정부에서도 수소 강국 큰 비전 제시하고 있는데 많이 올라서 좀 주춤했는데 갈 만한 위치 충분히 됩니다. No problem.
RFHIC, 가네. 정거 좀만 뚫어라, 그냥. 그죠? 뚫어버려. 외국인 들어오네. No problem. 오빠차. 한번 듣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방송 재밌지 않습니까? 내용 없습니까? 재미만 있습니까? 내용도 있어요. 재미와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고 확률 높은, 매매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다 만족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빠차, 예야, 뭐라고? 예야! 현대차, 오빠차, 예야! 후! 배우, let's ride! 빨리 나와, 예야! 간다 간다 현대차 2% 간다 예야 자 오늘 저작권 다 포기해 어차피 2,000원밖에 못 벌어 예야 오빠차 뽑았다 너 데리러 가 yeah. That's why 차는 무슨 차? 현대차 간다잉 자 재밌게 하는 거예요 RFHIC 1.5 자 현대차 1.6 자 일진 다이아 자, 하이닉스, 보합, LG전자, 그죠? 0.26. 나머지 뭐 문제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자, 너무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한 템포 또 가라앉히고요. 자, 코스피. 약보합입니다. 0.09 하락. 띠리리리리 0.9 하락. 그죠? 코스닥 0.22 하락.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외국인 362억 매수. 선물 붙들어주고 있으니까 별로 무리 없습니다. 외국인이 더 처지지 않게 일단은 선물로 커버치고 있습니다. No problem. 이제. 자, 콜옵션, 풋옵션 6억, 9억 규모니까 별 문제 없고. 자, 큰 전광판도 한번 보죠. 자, IT 전기전자가 강세 업종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하이닉스, LG전자. 또 다른 이유는 삼성전자까지 있어요. IT 전기전자 주력 맞아요. 그리고 화장품 살짝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퍼스픽 어저께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어? 3% 까지는데 신세계 0.46. 어저께 상가격 정도입니다. 이거는 홍님한테 알려줘야지. 홍님. 어제 아모레 매도 퍼펙트 그죠? 이런 거 보고 닥터K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겠죠. 아모레 마이너스 3%야 그죠? 선제적 매도 그죠? 목표치 인근 왔고 240일 저항권에 왔기 때문에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이다. 닥터K 주식 투자 5계명입니다. 다 적용했어요. 저항권에 와서 던졌고요. 수익 잘 챙겨냈고요. 시장 나쁘지 않고 강세 업종인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장품은 살짝 끊어내고 별로 못간 면세점 중에 신세계 쪽으로 싹 들어가고 동원 FNB 잠깐만요. 자, 저렇게 안 바쁠 때 질문하셔도 상관없어요.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강세로 잡아놓고 나머지 IT,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약간 약세 흐름입니다. 화장품도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약간 강세. 그리고 카카오가 무슨 소식이 있습니까? 어제도 7% 갔는데 오늘 또3%더 가요. 와, 카카오는 이제 관심 가지입니다. 지금 꼭대기 따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조정 받으면 들어갑니다. 원래 닥터케가 옛날에 카카오 방송을 엄청 많이 했고 거의 주가 흐름 퍼펙트하게 다 맞춰놨습니다. 자, 뭐라고요? 이틀 전에는 관심 없댔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니까 비밀님 특히 잘 들으세요. 하락 추세일 때 별로 관심 없다 그럽니다. 근데 대박 오르고 나니까 여기서 또 따라가자가 아니라 추세 전환해 놨거든요. 눌려주면 11만 원대 정도 눌려주면 이제 관심 가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러한 포인트 나오는지 잘 체크하셔라 이겁니다. 그게 확률이 훨씬 높고 수익이 훨씬 더잘 나요. 자, 자동차 갈수 있다 그랬습니다. 유독 강세 2% 가까이 간다. 예야! 이거 시작이에요. 시작. 현대차, 기아차 가는 거 보셨죠? 현대차 이제 시작이에요. 자,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던지라 그랬습니다. 올라갑니까? 빠집니다. 저항해서 매도해야 돼요. 수익을 잘 챙겨야 돼요. 그 말씀 들은 뭐 4천만 원 챙기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만에. 그죠? 물론 많이 질러서 그렇습니다만. 그죠? 셀트리온만 가지고 4천만 원 벌었어요. 닥터케이한테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 손가락 꼽는 분들 계신데, 곰곰이 여러분들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셀트리온 사랑하죠? 닥터케이 방송들 앞에 보십시오. 날짜별로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닥터케이가 실험만 하는지. 셀트리온 매수해라 해가지고 수익 난 것도 많습니다. 다만 매도해라고도 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됐어요. 야, 현대차 더 가. 2.4 됐고요. 자, 뭐 때문에 현대차 갈수 있다는가 하면요, 다 돌파하고 깔아놓고 이제 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위로 열렸습니다. 얼마까지 열렸다? 11만 7천원. 여기가 12만 8천원이니까 만원이라 칩시다. 여기서 만원 올라갈 수 있다고요. 13만 5천원까지 갈수 있다고요. 13만 5천원. 여기 일단 전고점 라인. 그것 뚫으면 더갈수 있어 보여요. 뭐처럼? 귀하차처럼 붕 가잖아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한 몸이에요. 한몸 거의. 동원 FMB. 사겠다는 말씀이에요. 샀다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제가 좋다고 할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별로예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여기 권역부터 시작 그냥 간단하게 해도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 아직까지 못 돌려냈어요. 아까 현대차나 이런 거하고 모양을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꼬꾸라져 있죠. 올라가 봐야 튕겨 내려와요. 26만 3천원. 당장은 여기를 돌파해내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심 끄셔라. 28만원 돌파한 이후에 눌려주는 가격대에서 접근하셔라. 에이, 밑에서 잡으면 좋은 거 아니야? 올라가다 튕겨 내려오면 아까 손절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했죠? 밑으로 아작나요? 별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돌려낸 거 관심 가지셔라. 이렇게 돌려낸 거 관심 가지시라고. 그죠? 잘 가잖아.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간다. 예야! 왜 광분한 줄 아세요? 예측대로 가니까 짜릿한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그죠? 믿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짜릿한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돌려내고 있어. 일진 다이아 이거 하나 빼고 거의 다 돌려냈어. 플러스고, 뭐. 그죠? 그럼 포트폴리오 플러스 아닙니까? 7개 중에 4개가 막 양호하게 가고 있고, 한두 개 그냥 조금 적당하고 이러면 한 개가 약간 비실한데 이것도 갈라고 폼 잡는 것 같아. 돌았으면 돼요. 시장이 뭐 이거 못갈 만한 자리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대박나자님이 말씀하는 권역 같으면 이런 권역 아닙니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해내고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자, 시장 좀처럼 여기 안 깨죠? 누가? 외국인이 선물 땡기고 있어요. 현물도 사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약간 처지고 있어요. 0.56.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눌렀습니까? 누를 줄 모른다. 실시간 채팅.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세로로 보신다면, 우측 중단에 실시간 채팅 꼽히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거 꼽히하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다시 복귀하시면 됩니다. 실시! 실시해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일진 다이아 빼고 다양해요. 일진 다이아는 매수 단가에서 한 300원, 400원밖에 안 빠졌어요. 1%밖에 안 빠졌어요. 상승폭 좀 토해내서 아까운데 안 던집니다. 돌아설 수도 있어요. 수소차 쪽으로 한번 테마 순환하면서 한번 들어오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10% 빠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약보합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포트폴리오 단가에는. 자, 약세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심, 일진 다이아, LG전자 이런 게 약세권인 게 눈에 보이거든요. 적절하게 청산하면서 신세계 하이닉스는 추가는 안할 겁니다. 추가 충분했거든요. 올라갑니다. 0.75. 예야! 주력이에요, 주력. 신세계 이런 쪽으로 자, 적절히 끊어내면서 이쪽으로 포트폴리오 압축에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 좋아 보이는 종목 넣으면 크게 다 투입. 포트폴리오 운영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잠깐 지켜봅니다.
자, 하이닉스 잘 가고 있고요. 현대차 잘 가고 있습니다. 자, RFHIC 이거는 전고점 뛰어넘으면 신고가 가는데 전고점 부위에 조금 부담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0일 권역 대번 돌파 시도해내니까 양호하니까 들어 갑니다. 농심 걱정할 거 없고요. 들어 갑니다. 신세계 자 매수단가 위로 올라서고 있고요. LG전자 자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거 맞아요. 자 아모레퍼시픽 3점이 빠져. 그러니까 어저께 청산해내고 이쪽으로 신세계로 엎어치는 거 베리 굿인 거 아닙니까? 그죠? 짜릿함을 느껴요. 그런 시장 판단에서 짜릿함 느낀다고요. 그죠? 아모레퍼시픽 어저께 던졌어. 최고점에서 던졌어요. 거의 여기서 던졌습니다. 여기서 다 던져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다 던져. 다 던지고 나니까 빠지네. 하하 참. 그리고 일로 갈아탔다고요. 사자마자 올라갔거든요. 자, 일단 매수단가 약간 위입니다. 주력으로 갈아타니까 빠지는 거3%안 빠지고 더 올라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3.5 이상 이득인 셈 아닙니까? 자, 포트폴리오 일진다이아 하나 이거 조금 비실되고 나머지 다 양호. 야, 일진다이아 좀 가자. 수소차 이거 좀 시원찮네. 아직까지 던질 타이밍은 아니에요.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 그죠?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잘 가니까 포트폴리오 양호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RFHIC하고 일진다이아 상세 시키고 나면 나머지 다 플러스 훨씬 높잖아요. 포트폴리오 그렇게 운용하는 겁니다. 야, 하이닉스 위로 열렸어요. 단기 목표치 82,000원권까지는 충분히 끌고 갈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여기 가면 한번 저항받을 수 있으면 여기서 적절히 끊어내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끊어먹었던 거 다시 매수하는 전략, 그런 전략 쓸 거예요. 신세계 위로 20일 올라타고 이거는 상승 이후에 볼린저 밴드 확장 이후에 조금 축소되고 있으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요. 위로 터질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들고 갈 거고요. LG전자 위로 좀 돌파 시도 나와야 돼요. 현대차 뚫었습니다. 여기 지지 딱 되면서 이제 위로 갈 가능성 훨씬 높아졌어요. 오늘의 거의, 그죠? 야, 카카오 빼고 거의 시총 상위 중에 거의 갑이에요. 카카오. 와, 죽이네. 자, 셀트리온도 빠르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호인 거죠, 그죠? 신규 매수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밑에서 잘 잡아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청산 못했다. 강하게 돌파 이후에 20만 8천원권 정도 강하게 돌파 이후에 또 주춤한다 이러면 약간 축소. 다시 눌려줬을 때 20만 4천원권에서 다시 약간 매수해놓는 사고팔고 그거는 할줄 아는 분은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근데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약간 저항권에 지금 다 봉착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셀트리온 제약은 좀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닥터케이는 바이오 다음에 셀트리온 쪽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유한양행 관심이 조금은 있어요.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거든요. 자,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에서 405억 매수 중이고 기관은 또 매도 넣고 있습니다. 아이 참. 기관은 매매 행태가 이런 저점 부위에서 시장 방어하면서 매수했다가 적당히 올라오면 차익 실현 하는 그런 패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여기 이전에 4월 초에 많이 사줬다가 4월 초는 어딥니까? 여기 아닙니까? 바닥권에서 샀다가 이제 좀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 있죠? 천천히 차익 실현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외국인 형들이 계속 사들어오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은 쌍끌이 3일 들어오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로 접근하자는 내용도 틀리지 않았어요. 외국인 선물 1324계약 매수해주면서 밑으로 안 처지게 지수 방어하고 있습니다. Very good. 자,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2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은 200억 규모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7개 중에 코스닥 1개 있어요. 그죠? 5G, 그거는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현대차 11만 9천 원에 잡았어요. 만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일부 조금 차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다 들고 갑니다. 다 던진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자, 해외시장 다우존스 선물 0.11 상승, 나스닥 선물 0.12 상승. 걱정 없어요, 현재. RFHIC 힘내고 있어요. 2%대 상승입니다. 혼자 빨개. 보이십니까? 혼자 빨개요. 딴거갈때 별로 못 갔거든요. 이게 업종 내 순환매라고요. 딴거다 풀었는데 왜 혼자 빨갈까요? 별로 관계 없다니까요. 업종 내 순환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딴거 연락에 빠지고 있는데 혼자 2% 가고 있습니다. 아까 일봉 보여드렸죠?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편입을 하는 겁니다. 위에 꼭다리에 있는 것들 안 잡아요. 꼭다리에 있는 거 잘못 잡으면 물려요.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5G 초반에 들어갔다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뒤늦게 꼭대기 따라잡잖아요. 잠깐만요. 이런 데서 잡아야 되는데, 그죠? 뽑아놓고 잡지를 못했어요. 딴거 들어가 있어서.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오른만큼 올랐어요. 이것도, 이거는 추세 좋게 가고 있는데 단기 고점입니다. 여기 눌려줘야 돼요. RFHIC. 여기 박스권인데 이거 돌파하면 위로 간다니까? 그죠? 그래서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거를 모를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기관 외국인, 펀드 매니저 내지는 트레이더들이. 야, 이거 딴 거에 비해서 못 갔네? 야, 이거 한번 쏴줘. 응? 이거 갈만하잖아. 전고점 돌파하면 올라갈 거 충분히 있네? 그런 생각 안 가질 것 같냐고요. 혼자 딱 강합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다 대부분 좀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그러한 논리로 접근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닉스 약간 전고점 부위라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안 던집니다. 이거 주력이기 때문에 쉽게 안 던져요. 매수 단가 7만 8천 원권이거든요. 여기서 사고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7만 8천 건입니다. 그래서 뭐한 2천 원이면 3% 조금 3% 정도 수익 났는데 만족할 수 없어요. 더 들어갑니다. 이게 기관외국인 들어오는 주포 종목이에요. 안 던져요. 약간 출렁출렁 하는 거 이거 다 패스합니다. 잔파도. 외국계 매수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기관 사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 최근에 좀 그렇습니다만 외국인들 사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다 일단 판단합니다. 와, 셀트리온 플러스 돌았었어요. 야, RFHIC는 모양이 흐름이 괜찮아요. 위로 갔다가 세게 밀리는 거 그대로 들어올리고 있거든요. 양호해요, 이거는. 시장이 약세입니다. 약세 지금 현재 오늘만 마이너스권이에요. 조금 전에 마이너스였는데 다시 좀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는데 그냥 보합이에요, 보합.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밑으로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0.63.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그만.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총 상위는 위에 몇개 빼고 대체적으로 벌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조정받고 있는 권역입니다. 이봐. 창호컨넷 이건 뭡니까? 상한가 같네. 자, 강한 섹터가 딱 나눠졌습니다. 자동차 강하고요. 제약 바이오, 이건 강하다 표현하긴 좀 그런데, 그죠? 셀트리온 삼성전자 좀 강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강하고, 나머지 조금 약세입니다. 약세. 그러면서 약보합 유지 중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코스피 매수세 지속적으로 늘어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423억 지금 사고 있어요. 기관이 매도 때리는 게좀 그렇는데, 그죠? 코스피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크게 뭐 주저할 만한 상황 아니다 이거죠. 우려할 만한 상황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쪽으로 쏠리고 있는 마당에 약간 출렁거리는 거 이거 그냥 손댈 필요 없고 좀더 냅두면 빠지기보다는 이쪽으로 오늘 조금 매수세 들어오지 않을까, 자동차 쪽으로. 조금 더 홀딩 해볼 거고요. 이 코스닥이 좀더 지금 지수가 처지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RFHIC는 지수 연동되기보다는, 그죠?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버려둡니다. 코스닥은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강세예요, 오늘. 야, 아시아나 항공 세다 23% 가고 있어. 야. 5G 진짜 웃겨. 혼자 막 빨개. 자, 하이닉스. 자, 상승 위에 살짝 조정받고 79,700은 여기 안 깨면 무리 없습니다.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여기 추세 안 무너뜨리면 별 문제 없습니다. 외국인 사 들어온 거또 봤어. 기관은 뭐 배신하고 있는데, 그죠? 외국인이, 뭐 사겠습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유발되는 거 봤거든요? 자, 프로그램 매수가 어떻게 유발되느냐. 선물, 가격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을, 베이시스라는데, 베이시스가 콘탱고 유지 중이었습니다. 플러스. 그죠? 그 부분 잘 모르겠다 하면, 주식 기초 강의에 다 나와 있습니다. 비싼 거 팔고 싼걸 삽니다. 플러스라는 거는 선물이, 물론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막 움직여요, 같이. 이것이 차익 거래. 그거 아니고 혼자 현물만 가지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매도 나오는 게 비차익 거래. 선물을 매도하면서 싼 현물을 매수하게 되는 프로그램 매수세 유발되는 거. 그러면 포트폴리오 내지는 그 프로그램 매수를 하게 되는 바스켓이라 그럽니다. 10종목, 20종목 이렇게 담아둬요. 그거를 프로그램 컴퓨터가 막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하이닉스.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 없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그럼 외국인이 매수 기조로 간다면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갈 가능성 더 높아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코스닥은 좀 빠져요. 코스닥은 좀 처집니다. 5일선 깨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침 말씀드렸다시피 5일선 깨는 큰 움봉 나오는지 여부 이렇게 체크하면서 많이 빠지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왜 지금 저도 약간 긴장하는 줄 알아요? 대부분 코스피로 들어가 있는데 RFHIC가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근데 혼자 좀잘 가고는 있는데 이거를 끊어버릴까? 이제 그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 시장 판단이 우선이거든. 시장이 코스닥은 좀 시원찮아. 근데 아까 지수 연동되는 것 같진 않다 해서 제가 현재 매도 시그널을 드리고 있진 않는데요. 그런 식으로 체크해 나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코스피는 그에 비하면 지켜야 될 만한 선 아직까지 지키고 있으니까 별 무리 없고, 선물을 외국인이 1565계약으로 매수해주면서 현 선물 동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그렇게, 걱정할 정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오늘도, 외국인 거래소와, 선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호한 상황이고요. 방송에서 계속 드리다시피 외국인이 현물 매도세 확 나오는지 여부
선물 매도 강하게 나오면서 시장 오일선 깨는지 여부 정도 잘 체크하셔라. 지금 코스피는 적당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오일선 막 깨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조금 긴장하셔야 된다. 코스닥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 닥터K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시간을 고정해 놓고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침 방송하고 일요일 11시 방송 무조건 하거든요. 오후에 하는 방송을 조금 더 여러분들 직장인이나 오후에 시간 있을 때 듣기 용이한 시간 어디가 용이한지 보고 날짜도 요일을 확실하게 픽스를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 방송 조금 더잘 듣기 좋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돼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시고, 저는 최강 방송이라고 주식 상처부터 탈출하는데 아무 지장 없는 최고 방송이라고 저는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고.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